막 끼잖아요. 네. 들게요? 들끼죠. 안 낀다는 건 거짓말이고 들게요. 안 낀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이야. 어떻게 안 낄 수가 있어? 안 낄 수가 있어. 스타트부터 한번 느껴보실게요. 우회전 또 유턴 하시고 신호에서 좌회전 받으시면 됩니다. 신호 걸리셨으니까 발 떼보시고 언덕에서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디젤 차에도 언덕길에서는 딸려요. 그죠? 네. 네. 차가 마냥 힘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 네, 맞아요. 네. 물론 LPG보다 이런 차보다는 더 낫겠지만 이게 디젤 차가 토크발이 좋은 거지 출력이 더 센 건 아니에요. LPG 차보다는 그 같은 차종에서 비교해 보면 LPG가 출력이 더 높아요. 토크발이 이게 더 높고 디젤이 더 높고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만 좀 득을 보는 거지 사실 출력은 더 센 건 아닙니다. 디젤이. 좌회전 하시면서 언덕길이니까 들어와 보시고 가차선 타십시오. 네, 좌석에서 우회전하죠. 오르막 내리막 있으니까 동시에 한번 해보시기. 지금 에스 많이 안 봐보세요. 힘 받죠? 네, 좀 받네요. 네, 그쵸? 에스 많이 거의 안 봐보셨을 거예요 지금. 네. 네. 제가 받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렇죠. 근데도 힘을 받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회전 하셔. 힘이 다르죠 완전. 네. 올라가네요. 예. 네. 신호가 걸리면 항상 발은 미리 떼십시오. 떼셔도 충분히 밀고 갈 겁니다. 이제 속도가 한 60km, 70km 났을 때는 약간 죽으면서 가긴 가는데요. 네. 한 30km였을 때는 확 죽어버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토보차지 않습니까? 네. 토보차들은 토보력이 있어요. 저속 구간에서. 그래서 속도가 붙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저속 구간인데 계속 밀고 오잖아요. 그 렉 현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저 정도 했으면 다시 밟아줘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안 밟고도 오셔버렸잖아. 그 차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S한테 전화해가지고 했더니 예, 원래 그래요. 아니, 예, 원래 그런 거라고 뭐 그러면서 디젤 차가 그래요. 토보 차들이 처음에는 LPG 탔었거든요. 카렌스. 근데 그런 거는 아예 없었거든요. 그렇죠. LPG 차하고는 또 토보 차. LPG도 토보 차들은 그래. 토보 렉이 현상이 있어요. 토보 차들은. 디젤 차는 다 토보라고 보시면 되니까 디젤 차는 거의 다 그런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오실 때 한 20km 찍으셨으면 가실 때도 한 20km 찍으면 대성공인데 왜냐면 오르막 상행선이 연비가 덜 나와요. 하행선보다는 상행선 연비가 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같은 동일한 수준이라면 잘 나온 거예요. 엑셀 받는 양이 많이 달라져 버린다고. 1차선 타십시오. 가시다가 유턴에서
오르막이니까요. 미션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부드러워지죠. 변속감이 거의 없어져. 치더라고요. 예, 예. 그 변속감이 사라져요. 제대로 짚으셨어요. 요새도 팔을 떼셔버려요. 떼셔도 충분히 가속 붙습니다. 여기서 유턴하고 가시면 돼요. 원래는 토보차들 가속이 안 붙어. 내리막에서. 우선 연비 때문에 장착하시는 거죠? 야, 연비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아니, 제가 밟은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 그렇게 뭐 또 장거리만 가거든요. 아, 그러시면 연비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한 보니까 한 2km 정도 더 된다 그래서. 네, 되죠. 장거리에서는 충분히 더 나옵니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오르막 칠 때 고갈핀을 쓰면서 킥다운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물고 갈 겁니다. 거의 엑셀 발만 되고 계시네 지금. 여기서도 발을 떼셔버려요. 분명히 신호 걸렸을 거란 말입니다. 네, 떼셔도 돼요. 오히려 가속 붙습니다. 이렇게 가속 안 붙었잖아요. 네. 이런 좀 습관만 바꾸셔요. 어떤 습관이요? 엑셀을 미리미리 떼시는. 네. 대부분 습관적으로 신호 앞까지 밟고 가요. 아, 그렇죠. 네. 저는 미리 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시면. 네. 연비 운전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왜냐면 탄력주의. 차가 탄력주의 그만큼 되니까 그렇게 그걸 이용을 하셔야 돼. 네. 안 되는 차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래서 프리미엄을 하셔야 돼. 확실히 달라 버려. 성능 차이가. 앞에는 많이는 안 올라가네. 그렇죠. 네. 알피엄을 많이 사용을 안 하니까 연비도 그만큼 절감이 되는 거고, 큰 토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초반 스타트 때도 연비가 더 덜 먹는 거고. 그러면 좀 한 100 정도 밟고 올라가야겠는데요? 아, 그렇죠. 얼마든지 가시면서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세요. 근데 운전이 되게 편해요. 즐겁습니다. 막 밟아보셔도 되고요. 차는 너무 안 밟아주면 얘도 멍청해야 돼. 바보가 돼요. 한 번씩 밟아줘야지. 네,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차 이게 엔진 소음도 좀 줄어드네. 처음보다. 아, 그래요? 아, 네. 지금도 시끄러운 것 같은데. 처음 그 할 때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장거리를 운전하셔도 엑셀을 많이 깊게 많이 안 밟으니까 운전 피로도가 안 쌓여. 그렇죠. 그냥 한 차선만 놓고 그냥. 그렇죠. 예. 예. 아마 오실 때고 느낌 많이 다르실 거예요. 살짝 오르막이잖아요. 네. 여기서 스타트도 한번 봐보세요. 차 계속 밀고 가려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가볍게 찰 겁니다. 저기 신호에서 좌회전하십니다. 좌회전.
들어가시면 돼요. 이 정도 더 테스트 해보시겠어요? 아,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네, 올라갈 때. 그렇죠. 네. 네. 아, 제가 많이 발지가 오른쪽, 네. 않아서. 발대 보시고 오른쪽으로 빠지시면 돼요. 무회전. 여기서요? 네. 발지를 안 해서. 고맙습니다. 올라갈 때 조심히 올라가시고요. 예. 예. 어, 들어가요? 예, 여기 세우시고 서 주십시오. 예, 제가 내리겠습니다.